물만 쓰면 누수가 된다고 그러죠.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물만 쓰면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. 무슨 원인일까요? 물만 쓰면. 이렇게 해서. 아, 여기가 화장실인 것 같은데. 병아리 또 찍었구나.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길게 가지도 않았어요. 바로 바로 엘보에서 또 엘보잖아요. 바로 예 엘보 예 엘보 두 개를 연달아 썼어요. 그리고 내려가자마자 또 엘보인 거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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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이제 쭉 가는 거지 이렇게. 그러니까 여기가 부속이 많이 꺾였으니까 얘가 텐션 받아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. 예. 여기는 뭐 그렇게 문제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새는 부위가 여기예요 아래 여기 딱 보고 아 그러면 여기 이 부속이 얘도 딱 보면 단차가 보이잖아요. 그죠? 예, 예. 예, 흰색. 예, 이게 밋밋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된 거죠. 예, 얘도 깨진 것 같다. 그 엘보 부속이 깨진 것 같아요. 예. 여기도 깨졌잖아요. 아, 요 부속 깨졌나 봐요. 천장에 보면 뭔가 매끄럽진 않네. 엘보에 아 요 부석이 깨진 것 같아요. 예, 얘도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모니터 상에 보면 이렇게 된 거죠. 그렇죠.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 일어났어요. 예, 맞네요. 깨진 게. 예. 그리고 얘도 두 개 다. 예, 그 엘보 부석 자체가. 예, 확실하네. 예. 그냥 이렇게 보니까, 그래요. 딱 일어났네요. 원래는 안 그랬다가 그런 거잖아요. 네, 그러면은, 여기에 만약에 오랫동안 그랬으면은, 여기에 띠가, 물때 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깨끗하잖아요. 그러면 깨진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. 예. 딱 그러네요. 예, 깨진 것 같네요. 아, 지금 보니까 그러네. 아, 기다. 딱 봐도 그러네요. 예. 조금씩 세면,
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깼다고 봐야죠. 아, 이 깨는 게 맞네요. 맞으세요. 틀리면 바로 고기까지 깨셔서 작업하셔야 될 것 같네요.